자, 이번에는 2005번부터 2006번부터야? 오케이, 6번부터 12번까지 일단 큰 맥락이 치환 적분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을 하고 다시 함수별로 다뤄볼게요. 알겠죠? 다시. 자, 치환 적분은 뭐냐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치환 적분은 우리가 곱한 함수에도 미분이 있었죠. 곱한 함수에도 미분이 있었죠. 치환 적분도 역시 곱한 함수의 적분이야. 알겠죠? 뭐라고? 그렇죠. 곱한 함수의 적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치환 적분.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얘는 곱한 함수인데 합성함수 미분, 합성함수 미분의 역,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 알겠죠? 뭐냐면 이거 봐, f, g, x 이게 합성함수지 얘들아.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f 프라임 g x의 g 프라임 x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 함수와 이 함수를 곱해놓은 거지. 이 곱한 함수를 적분할 건데, 어? 하필 뭐야? 합성함수 미분해 놓은 놈이야. 이해되는데, 곱한 함수 적분은, 미분은 곱한 함수가 내 마음대로 다 미분이 돼요. 근데 적분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딱 두 가지 형태만 있어요. 두 가지 형태만. 알겠지? 그래서 모든 곱한 함수를 적분을 배우는 게 아니야. 특정 형태의 곱한 함수 적분을 배우는데, 첫 번째로 합성함수 미분된 놈. 이해되는데, 그 새끼를 적분하고 싶은 거지. 이해돼요? 이때 뭘 하는 거야? 치환 적분이라는 걸 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두 가지야, 두 가지. 곱한 함수 적분인데 하필 합성함수 미분의 역이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보면 인테그랄 f'의 gx의 g'x야. 이거죠. 이 새끼를 적분할 거야, 적분. dx까지. 이해돼? 이걸 적분하는데 제목이 치환 적분이잖아. 치환을 통해서 적분하겠다 이거야. 그럼 첫 번째로 뭐야? 치환할 대상을 찾아야지. 이해돼? 치환할 대상은 미분 결과물이 있는 요 새끼, 요 새끼를 t로 치환하는 거야. 알겠어요? 예. 분명히 곱해놨는데, 알겠어? 어떤 두 함수 사이에 미분 적분 사이가 보일 거라고. 이해되는데, 되죠? 그래서 미분 결과물이 곱해져 있을 때 원함수. 알겠지? 미분 결과물이 있는 원함수. 알겠어? 그 새끼를 치환하는 거야. 치환해볼게. 그래서 gx는 t라고 놓자고. 이해되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 새끼를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뭐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x에 대해서 미분해. 그럼 g'x는 dx분의 dt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이해돼요? 되지?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그죠? 그 다음 단계는, 이거 봐. 선생님이 얘하고 얘네들을 하나의 실수 값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g'x dx는 뭐가 돼? dt가 되겠네? 이해되는데, g'x dx는 dt. 그죠? 선생님 봐봐. 그래서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해. 요 단계. 그 다음에 dx를 곱해. 요 단계. 요 단계를 스킵하자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미분하고 dx 달고, 이거 미분하고 dt 달면 되죠. 이해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g'x 하고 바로 dx 달으라고. 그 다음에 t 미분하면 1이잖아. 그러면 또 바로 dt 달고. 요렇게 하면 바로 얘 나오지. 이해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 얘를 지금 t라고 놨죠? 그랬더니 요만큼이 dt로 바뀌네? 이해되는데,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저만큼이 dt로 바뀌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쟤는 인테그랄 f't의 dt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 되죠? 그럼 f't 적분하면 뭐가 돼? ft가 될 거고 c가 달리네?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t가 뭐였어? t가 뭐였어? gx잖아. 다시 원복 f에 gx 더하기 gx f에 gx 더하기 c
나오네. 당연히 얘를 적분하면 여기에 C가 날리겠지. 얘에 대한데 이게 치환적분이야. 알겠어? 나 다시 한번. 치환적분은 이거 중요한 거야 이제 엄청. 앞에까지는 그냥 뭐 배웠어? 적분하는 공식들 배운 거고 지금부터가 진짜야. 적분해. 치환적분은 곱한함수를 적분할 거야. 근데 하필 합성함수 미분의 여기라고. 알겠어? 그래서 이 새끼를 적분할 건데 뭘 치환할 거냐 이거지. 미분 결과물이 있는 이 새끼를 치환하겠다고. 알겠죠? 미분 결과물이 있는 이 새끼. 알겠죠? 그 새끼를 치환을 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미분하란 말이야. 미분하면 양변 미분. 이거 미분하면서 dx, 이거 미분하면서 dt. 이해 돼요? 이 과정도 한번 기억해. 알겠죠? 그러고 나면 너가 t였는데 너가 dt라고. 이해해야 하네요. 속이 쓰리지 미치겠네. 이해하지? 오케이. 그래서 적분하시면 돼요. 이해하니? 알겠죠? 제가 지금부터 치환 적분 연습을 할 건데, 자, 이건 6번이 유리함수야. 무슨 함수? 유리함수. 자, 여보세요. 유리함수. 이거 여기서 설명해야 되나? 뒤에 가면. 조금 구성이 조금 마음에 안 드네. 하자. 유리함수는 뭐야? 유리함수는 두 가지야. 다항함수도 있고 분수함수도 있단다. 이해되는데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건 ax 더하기 b의 n 등을 이걸 적분하고 싶은 거야. 알겠어? 자, 얘도 합성함수지. 이해되는데 이거 합성함수야. 그죠? 근데 뭔가를 미분해 놓은 새끼야 이 새끼도. 합성함수 중에. 알겠죠? 이 새끼를 다 적분하고 싶은 건데 치환을 하려면 뭐가 미분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미분 결과물이 안 보이지? 근데 실제 보이는 거야 쟤는. 왜? 이 새끼를 모아는 순간, 치환하는 순간 저 새끼 미분하면 A 상수거든. 이해되는데 그럼 상수는 내가 달아놓고 보상할 수 있지? 이해되는데 상수는 적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 그러니 달아놓고 보상할 수 있다고. 이해돼? 선생님이 뒤에 가면 이걸 따로 1차 함수 합성 해서 따로 알려줄 거야. 1차 함수 합성된 거 지금 1차 함수잖아. 여기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다 가능해지거든. 2ax 더하기 b, sin ax 더하기 b 이런 거 다 가능해지거든. 1차 함수가 합성된 거. 왜? 거기다가 내가 a만 달면 이 새끼의 미분 결과물이 곱해져 있는 거지. 이 새끼의 미분 결과물이. 이해되는데 얘는 따로 알려주는데 얘는 그냥 이거 하나만 나왔어 여기 지금. 알겠죠? 나는 이게 다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해해야 하네요. 얼마인지 알겠노? 맞죠? 그래서 이걸 t로 치환하자고. 그럼 원래대로 해보자. ax 더하기 b를 t라고. 나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은?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미분하라고. a dx는 dt 이렇게 쓰잔 말이야. 이해되는데 맞죠? 그러면 쟤는 t의 n승이고 a분의 1의 dx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지? 이렇게 봐도 돼. dx는 a분의 1 dt지 바로. 맞아 안 맞아? dx는 a분의 1 dt. 요 dx를 그냥 바로 a분의 1 dt 이렇게 쓴 거야. 이해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노? a분의 1 dt. dx가 아니라 그럼 dt죠.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적분하면 돼. a분의 1에 n 더하기 1분의 1에 맞지? t에 n 더하기 1 더하기 c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됐죠? 그러면 a분의 1에 n 더하기 1분의 1에 저 t 자리가 다시 뭐야? ax 더하기 b에 n 더하기 1 이렇게 되네? 이해돼? 이거 외웠던 거 맞죠 선생님이랑? 수학표에 있었던 거잖아. 외우라 그랬잖아 이거 나오니까. 이해돼? 알겠어? 이거 치환적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되니? 알겠죠? 이런 거에 대한 거 하겠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이래. 아이고 아이고
그 영상 음성 들을 때 괜찮아요? 안 울려 선생님? 확실히 그런 거 보면은 아이폰이 좋아. 어우. 자, 그래서 1007번 몇 번? 1007번 인테그랄 3x 더하기 6의 6승 dx를 6승 dx 이 새끼 적분하래요. 원리대로 하자, 원리대로. 자, 이 새끼를 뭐라고 하라고? 이게 1차 함수 합성된 거야. 1차 함수 합성. 뭐가 합성된 거라고? 1차 함수 합성된 거. 원리대로 좀 하다가 뒤에서 뭔가 배우고 한 방향에 좀 알려줄게. 자, 그래서 얘를 t로 놓으라고. 맞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 dt. 보여? 3dx가 dt잖아. 3dx가 dt, 그죠? 그러니까 dx는 3분의 1 dt로 바꿔버릴 수 있는 거지? 이해해? 그러면 t 6승 이래 되는 거니까 적분하면 7분의 1에 7승이죠. 그 다음에 3분의 1 붙고 플러스 c, 맞아? 여기가 t자리죠? t자리를 다시 요 새끼로 원복. 3x 더하기 6 이러시면 되겠다고. 이해돼요? 1차 함수 합성되어 있는 건 치환 적분으로 적분할 수 있다.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죠? 네. 1010번 fx는 x-1의 3승분의 x-1의 3승분의 x-3의 dx. 이거 봐봐 선생님, 요렇게 돼 있으면 적분할 수 있죠 우리? 아까 배웠잖아. 이렇게 둘로 쪼개면 되는 거 아니야? x에 마이너스 2승에 마이너스 3에 이렇게 쪼개버리면 되지. 이해하죠? 네. 그런데 x 마이너스 1에 3승 1로 돼 있으니까 불편하지? 그죠? 뭐 때문에 불편해? 마이너스 1 때문에 불편하지? 이때 치환 적분을 하는 거야 다시. 얘는 미분 결과물이 안 보여 지금. 알겠어? 아니 얘도 x만, 물론 선생님 x-1을 t라고 놓으면 그치? 미분 결과물이 1이니까 상관은 없지? 이해되는데? 맞아? 이해해? 그런데 얘가 어떻게 처리가 안 되잖아. 얘를 t라고 놓으면 처리돼요? 처리돼? 방법이 있어. 봐봐, 이때도 치환 적분을 쓰는 건데 x-1을 t라고 놓으면 x는 t 플러스 1이라 쓸 수 있고, 맞아? 그 다음은 dx는 바로 dt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식은 t3승분의 x자리가, 그죠? t 플러스 1이죠. x가 t 플러스 1. 그죠? t 마이너스 2의 dt니까 인제 적분 가능해지죠? 이해되는데, 됐죠? 이거를 역치환이라 그래? 다시 들어가지?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1이 다시 x로 대치환된 느낌이잖아. 알겠어? 이런 걸 다시 역치환이라 그래. 이 역치환을 쓰는 이런 걸 역치환법이라 그러는데, 역치환법은 아까 느꼈죠? 뭐 때문에? 이 상수로 인해서 적분이 곤란해. 이해되는데 이럴 때 역치환이라는 걸 쓰는 거야. 이해돼요? 상수로 인해 뭐가 곤란해? 적분이 곤란할 때. 이거 느낌 이거 갖고 있어야 돼. 역치환 어려워 생각보다. 알겠어요? 이해되지?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유형 7번 무리함수 치환적분법이래. 무리함수 이런 거야. 이건 형태를 좀 정해버릴 수 있어. 이렇게 fx 하고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해해? 그러면 뭐를 치환하면 돼? 얘를 치환하면 이 새끼 미분결과물 맞죠? 이 새끼를 t로 치환해서 푸는 거야. 이해돼? 그럼 여기 dx부터 있으면 이 새끼가 그대로 dt가 되겠네.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아니 이 새끼를 t로 치환하면 f'x dx가 바로 dt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냐 안 맞니? 맞죠? 이거 적분하라고 그랬을 때 되지? 아, 내가 또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어. 루트의 fx 분의 f'x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겠지.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얘를 t라 놓는 순간, 얘를 t라 놓는 순간 요만큼이 dt가 되는 거라고. 이해되지? 오케이, 이런 거 하자는 얘기야.
1011번 몇 번? 1011번 인테그랄 x 더하기 1의 루트 x 제곱에 더하기 2x 더하기 2 dx 어? 곱한함수 적분이야 그지? 곱한함수 적분인데 어? 이 새끼 미분하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있는 거 맞지? 상수 2 부채 나눈 거 아니야 있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t라고 놓으면 이렇게 합쳐서 뭐가 돼? 2분의 1 dt 되는 거지 이해해야 돼 한번 보여줘 x제곱에 이렇게 쓰면 돼 안 되면 이 새끼를 t로 놨어 미분 2분의 x 더하기 1 dx가 dt잖아 맞아?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 새끼가 2분의 1 dt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불러 루트 t 2분의 1 dt고 루트 t는 뭐라 쓰면 되죠? t에 2분의 1 쓴 이거 적분할 수 있잖아 어떻게 돼? 2분의 1 더하기 1이죠? 한번 또 써줘 2분의 1 더하기 1분의 1이죠? t에 2분의 1 더하기 1 하고 원래 2분의 1 있었죠? 그냥 플러스 c 이해되는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요 t 자리에다가 뭐만 넣어주면 돼? 원복 x 제곱 2x 더하기 2 이렇게 원복시켜버리면 돼 이해돼야 안 돼요 알겠어? 되지? 어? 치환 조건은 준킬러 주제야 알겠어? 되게 중요하다 킬러도 만들 수 있어 실제로 알겠지? 준킬러까지 나오겠죠? 미적분 자, 그 다음 1012번 몇 번? 1012번 fx는 루트에 1-x제곱분의 x dx f0은 마이너스 1 f에 2분의 1 더하기 f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 새끼의 값을 구하란다 자, 또 뭐야? 어? 분수함수 적분? 아니지 곱한함수 적분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죠 맞잖아 이 새끼 분의 1하고 x하고 곱한 거잖아 이해돼? 분수함수 적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곱한함수 적분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 분수함수 적분도 나와 근데 분수 적분 너무 뻔해 알겠지? 그러니 곱한함수 적분으로 읽으라고 알겠죠? 그러면 치환 적분 하는 거야 지금 더니 요 새끼 미분 결과물이 여기에 곱해져 있네 이해 되죠? 그러니까 이 새끼를 t로 놓자고 자 그래서 루트 t야 그 다음에 얼마가 돼? 그 다음 요 새끼가 뭘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dt로 바뀌겠네 보여? 어. 이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dt 이렇게 바뀔 거라고 맞아? 그러면 요 새끼는 다시 뭐가 되지? t에 마이너스 2분의 1 승 이래 되지? 그럼 똑같아 또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분의 1에다가 맞죠? t에 뭐가 돼? t에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에다가 원래 마이너스 2분의 1 있었죠? 그다음에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저 t 자리를 뭘로 바꿔치기 하면 저 t 자리를 t자리를 1 빼기 x제곱으로 바꿔치기 하시면 되죠 할 수 있겠지? 넘겨 자 유형 8번 지수함수래 지수함수 자 지수함수 자 얘는 이런 거 하겠다는 얘기야 봐봐 2에 x 더하기 k에다가 이렇게 2x를 곱해놨어 맞아? 그러면 요 새끼 미분하면 이 새끼 맞아? 맞죠? 이런 형태 이해되지? 또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 2x 이렇게 써줄 수도 있는 거야 이해돼? 요 새끼 t라 놓으면 이 새끼 맞지?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써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써있으면 이 새끼 치환하면 이 새끼 미분 맞죠?
이에 대한, 네, 알겠죠? 근데 이 3종 세트에 대한 적분을 하겠다고. 알겠냐? 1014번, 몇 번? 1014번. 자, fx는 2분의 3에 2의 x승, 그 다음에 2의 x 더하기 1에 5승 dx 이러네? 맞죠? 저 새끼 적분하래. 어떻게 하는데? 이 새끼를 뭐라고 놓으면 되죠? t라 놓으면 이렇게 해서 dt 이래 되나? 맞아 안 맞아? 이해하죠? 예. 그러면 2분의 3에 인테그랄 t5승 dt 이래 되고 2분의 3에 6분의 1에 t6승 더하기 c 될 거고 제가 이렇게 누르면 되겠네. 이해해? 보다는 되지? 자, 그 다음에 1017.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ln 4보다 작거나 같대요. 알겠죠? f 프라임 x가 2의 x의 루트에 2의 x승 더하기 5란다. f0은 4루트 6이래. f0은 4루트 6. fx의 최대를 구하라. fx의 최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fx 구해야지. 그럼 적분 치면 되는데 곱하면서 적분이야. 이 새끼 미분 보이네? 이 새끼를 t라 놓자. 알겠죠? 그러면 바로 보여? t의 2분의 1에 ex dx dt 이해되는데 맞죠? 그럼 2 바로 해볼게. 2분의 1 더하기 1은 2분의 3이지? 분의 1이니까 3분의 2에 t의 2분의 3에 더하기 c 이래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죠? 그럼 t 자리가 ex 더하기 5에 2분의 3 이렇게 들어가면 돼. 집어넣고 c 구하면 되겠지. 이해해요? 되지? 민정 B 되지? 야, 그리고 너네 내가 저번에 밥 사주지 않았어? 와, 어떻게 근데 새해날 문, 내가 진짜 문, 와, 섭섭하다. 깜짝, 그죠? 감동했죠? 감동하지 않았어? 밥 먹고 있는데 내가 몰래 계산하고 나왔어. 티도 안 내고. 나 티냈나? 내가 얘기했어? 아까 아저씨가 얘기해서 내가 얘기한 거야 아마. 아저씨가 먼저 너네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아니야, 그 아저씨가 너네들 보면서 얘기했는데 니네가 못 들은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한 거였어. 맞아. 아 진짜? 하늘의 맹세. 자, 그 다음에 1018번. 자, f'x는 x의 2의 x제곱, x가 0보다 크대요. 4x3승에 x4승 더하기 1에 3승. x가 0보다 작대요. 맞죠? f의 마이너스 1은 얼마? f-1은 3이래. f1의 값을 구해봐 라는 문제야. 맞죠?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문제 또 서두에 뭐라고 써있어? 맨 위에 연속이래지? 아, 그리고 구간함수, 그지? 아, 그러니까 F도 구간함수, 이거 적분해야 되겠네. 자, 인테그랄 X의 2의 X 제곱이죠. 이거 적분할 거야? 무슨 적분? 읽어. 곱한함수 적분. 읽으라고, 곱한함수 적분. 어, 그랬더니 미분 결과물이야. 뒤에 가면 곱한함수 적분 하나 더 배워. 부분적분법이라고. 알겠지? 예. 치환적분은 이렇게 미분 결과물이 붙어있어. 항상 곱한함수가. 알겠지? 이때는 치환적분이야. 이해하죠? 여기까지? 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데? 불러. 얘를 t라 놓으면 ex dx가 dt니까 dx 써주자. 여기 dx. 그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dt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해요? 2분의 1 dt? 알겠노? 오케이. 그러면 불러봐. 인테그랄
2분의 1에 TDT라고 쓸 수 있어? 이게 아니죠? 2에 T승 DT라고 쓸 수 있어? 이해해야 돼요. 맞죠? 그럼 적분하면 그대로 2분의 1에 2에 T승 더하기 C 이래 되겠네? 맞죠? 요 T자리만 뭐로 바꿔주면 돼? X제곱으로 바꿔주면 되겠네? 그래서 쟤는 누구는? 얘는 적분하면 2분의 1에 2에 X제곱에 더하기 C 이래 되는 거야.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인테그랄 4X3승에 X4승 더하기 1의 3승이네. 전개해서 다음번도 적분 출력이 짜증나죠? 그럼 곱한함수로 인식을 하고 미분결 가면 보이네. 그치? 그래서 얘를 또 T라고 보면 인테그랄 TDT 보여? 바로 TDT 보여요? 이거 미분하면 4X3승이잖아. 4X3승 DX가 바로 DT죠. 이해해? 오케이. 그럼 쟤는 2분의 1 T제곱 X4승 더하기 1에 맞죠? 제곱 더하기 C 이래 쓸 수 있어 없어? 이래 쓸 수 있는 거지? 이해해?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갖다 또 적분하면 2분의 1에 X4승 더하기 1에 제곱 더하기 C2. 이거 C1이라 하자. 그러니까 F-1은 3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C2 나올 거고. 이해되죠? 0에서 연속이니까 집어넣고 집어넣으면 되겠네.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잠깐 꺼줘봐.